안녕하세요, 조불입니다. 5차 리노베이션 패치로 막시민, 보리스를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차 리노베이션 대상 캐리, 그 중에서 막시민에 대한, 막시민을 위한 막시민 공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막시민 리프크넨은 강한 데미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딜러 캐릭터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스킬 구성이 파티원보단 자신에게 이로운 스킬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하신 분에게는 좋은 캐릭터라고 보입니다. 게다가 독설이라는 디버프 스킬도 있기 때문에 파티에서 메인 딜러와 서브 디버프 역할이 가능합니다. 막시민의 계열은 배기, 물리복합, 마법배기 총 3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계열은 물복, 그리고 마검 이렇게 2개입니다. 각 계열의 장점은 배기는 저자본 구간에서 효율이 좋고 물리복합은 다른 캐릭터와 아이템 공유하기 좋고 마법배기는 멋있습니다. 초반에 배기로 세팅을 하면서 자본이 쌓이면 물리복합과 마법배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돼요. 다캐릭 위주로 하고 싶은 분들은 물리복합을, 마검사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마법배기로 전향하면 되고 물복이나 마검이나 일정 수준의 세팅을 넘으면 충분히 좋은 캐릭터이므로 굳이 두 캐릭터를 비교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계열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 추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새로 시작하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추천하는 캐릭터는 대부분 단일 계열 캐릭입니다. 막시민은 대부분 물리복합이나 마법배기로 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아이템 세팅이 갖춰지지 않으면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임시방편으로 배기로 육성하면서 자본을 모아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 시간에 추천 캐릭터로 자본을 모으고 넘어가는 게 더 좋습니다. 막시민이라는 캐릭터에 애정이 있다면 못 키울 정도는 아니지만 무자본 그리고 저자본 유저분들은 막시민보다는 좋은 캐릭터로 육성을 한 후에 넘어가는 방향을 고려하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처음 시작은 배기형으로 육성하시는 게 조금 더 육성하기 수월하세요. 캐릭터를 만들면 네냐풀 교실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나가주세요. 튜토리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교실에서 나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림자탑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그림자 예언가에게 말을 거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200에서 한 220 사이까지 레벨업을 하게 되는데 무언가 장비를 받고 한번 레벨업을 좀 해볼게요. 처음에는 광역 스킬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평타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6레벨을 찍게 되면 스킬 중에 폭이라는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폭 스킬로 이제 레벨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벨업을 하다보면 45레벨이 될 거예요. 그러면 45레벨 기준으로 롤하시라는 스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스킬로 285레벨까지 쭉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285레벨 극한을 하게 되면 롤하시보다는 아까 썼던 폭스킬이 조금 더 괜찮습니다. 2파로 사냥터, 285레벨에 갈 수 있는 사냥터에서 롤하시랑 폭 중에서 데미지가 조금 더 잘 나오는 스킬로 레벨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탯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육성 과정에서 스탯은 그렇게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우선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스킬 칸에 이 계열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계열 중에서 도계열을 가장 높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도계열의 숫자가, 여기 적혀있는 숫자가 가장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해주시면 돼요. 이 핵이 60이 될 때까지 계속 찍어주시고요. 60에서 멈춰주시면 됩니다. 자, 1레벨부터 핵이 60 될 때까지 계속 찍어준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덱스를 20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 어지를 50까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50까지 찍었으면, 이 어질이라는 스탯을 50까지 찍었으면 덱스를 또 다시 50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질을 계속 찍어주세요. 어질을 찍다가 어질이 만약에 100이 넘는다 그러면 덱스를 한 70 정도까지 더 찍어주시고요. 이제 남은 스탯은 계속 어질에다 주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질이 150이 넘으면 스텝에다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스탯은 찍어주시면 되고요. 레벨이 220 이전까지는 네냐풀에서 재분배가 무료이기 때문에 공식 카페를 이용해서 재분배를 해주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스탯을 찍으셨다면 285레벨까지 재분배 없어도 막히는 구간은 없을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스탯 찍는 방법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잘못 찍었다고 해도 육성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여유롭게 찍어주세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성 과정에서 스탯을 잘못 찍었다고 해서 레벨업이 힘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마스터리는 일반적으로 3, 1, 1, 3을 씁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마스터리 첫 줄이랑 두 번째 줄, 게으름과 모욕은 고정으로 사용하면서 이 저주받은 마검과 몽둥이처럼 휘두르는 검은 유동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평소에는 3, 1, 1, 3을 쓰고 만약에 뭐 스펙이나 던전 상태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유동적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시미는 패스킬 세번째 집중이 아니라 신속을 씁니다. 왜냐면 적중검이라는 스킬이 있기 때문에 패 집중보다는 신속을 쓰는 걸 선호하고요. 그리고 극한 스킬 같은 경우는 신속의 미학 그리고 약점 간파 이 두 개가 고정입니다. 다른 스킬은 사용하지 않아요. 막시미는 이스핀 그리고 조슈아랑 같이 파티를 맺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조슈아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고정 파티나 아니면 파티를 구할 때 이스핀이랑 같이 가면 조금 더 막시민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스핀이 만약에 있다면 좀 좋은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시민 리프큰에 관련해 가지고 알아야 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라이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